전방에 소환을 향해 발사! 독수 전쟁이 끝나고 진행된 2차 자동 소총 경진대회에서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는 기관 단총과 경기관 총, 반자동 카빈을 설계했던 경험을 토대로 AK-46을 만들어 본선에 오르게 되고, 소련 총기계의 전설 덱타르프의 부름을 받아 코브로프 조병창으로 이적한 후 치러진 2차 본선까지 통과하는 데 성공하지만 1947년 5월에 치러진 1차 결선에서 탈락하고 마는데, 들어와. 미하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류치 소령님. 무슨 일인가? 제 총에 가망이 전혀 없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개량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모조리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시험 평가 중에 후보자가 검사관을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 몰라? 딱 한 번은 눈감아 줄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돌아가. 자넨 날 만나러 온 적도 없고 나도 자네를 만나지 않은 걸로 하지. 오우야, 분위기 살벌하네. 저 류티 소령이란 양반 정체가 뭐야? 본명은 바실리 페도로비치 류티. 미하일이 시로프스키 설계국 소속이었을 때 직속 상관이었고, 저 당시엔 자동소총 경진대회 시험평가부서를 이끌었던 사람이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심사위원장이었구만. 그렇지. 아니 근데 미하일한테 너무 까칠한 것 같은데? 어차피 미하일은 탈락자라 아무리 애원해도 이게 소용없는 거 아니야? 검사관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 미하일의 AK-46은 탈락하는 게 맞지만, 총기 설계자의 기준에서 보자면 AK-46은 아직 조금 그 개량의 여지가 남아있었거든. 아, 이게 마음의 결정을 못 내는 상태였구만. 그렇지. 아니 근데 류티 소령도 총기 설계자 출신이었어? 당연하지. 총을 모르는 사람이 총을 뭐 어떻게 평가하겠어. 러시아 제국 시절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군사 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레닌그라드 포병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시로프스키 사격 시험장에 들어온 정말 엘리트 설계자 출신이야. 야, 이게 진짜 미하일 빼고는 엘리트 아닌 사람들이 없구만. 그렇지. 양력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이 덱타르프와 시모노프의 대전체 소총을 비롯해서 고리노프의 SG-43 중기관총 선정과 개량 작업에 참여했었고, 1943년엔 권총탄수는 탄티식 경기관총을 만든 적이 있어. 이게 공수부대원과 포병위용으로 개발된 라드 경기관총이라는 건데, 제식 채택 직전까지 갔다가 이 중간탄수는 독일군 MKB-42H가 등장하면서 엎어진 비운의 총이었지. 이게 NKB-42H가 진짜 이게 소련 총기 개발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긴 했구만. 그렇지. 그런데 라드 경기관 총이 워낙 만듦새가 좋고 이 완성도가 높아서 덱테르프가 격찬했을 정도였어. 그래서 덱테르프가 라드 경기관 총 구조를 응용해서 만든 총이 중간 탄수는 RPD 경기관 총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RPD 경기관 총을 테스트했던 사람이 바로 류티 소령이었어. 야, 이게 진짜 속 좀 쓰렸겠네. 총기 설계부터 개량에 검사까지, 이력이 진짜 화려하다. 그런데 이게 한때 직속 부하였던 미하일이 만들어온 총이 눈에 계속 밟히는 거야. 몇 군데만 손보면 경쟁작들을 능가하는 총으로 변신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하일은 그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거든. 그렇다고 해서 심사위원장이란 사람이 뭐 탈락자한테 뭐 어디 고쳐가지고 다시 갖고 와 뭐 이런 말은 못하겠고. 하, 갈팡질팡했구만. 그래서 고민 끝에 미하일을 내쳤는데, 이번엔 미하일 설계팀 소속 데이킨 소령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어. 아유, 미하일이 다녀왔다는 얘기 들었어? 아유, 이따 사과부터 할게. 나 재능은 많은데 아직 이런 쪽 일처리는 서툴러서 말이야. 내가 탈락했다고 하니까 다짜고짜 자네한테 찾아간 거 같더구만. 자네도 말이야, 날 만나러 오면 규정 위반인 거 몰라? 아니 뭐 우리 팀이 이미 탈락했고 난 자네한테 청탁을 하러 온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뻣뻣하게 울어? 그냥 오랜만에 친구 얼굴이나 보러 온 거라고. 야, 어디 숨겨도 보드카 좀 없냐? 참, 미하일 그 녀석도 참 끈질기구만. 아니 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네까지 보낸 거야? 아니 미하일을 보고 있으면 자네랑 이거 밤새 총 만들 때가 생각나더라고. 그래? 꽤나 열심인가 보네. 아유 뭐 덱타르프 장군 밑에서 고군분투 중이지. 에이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내가 심사위원장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는구만. 아, 술이나 들자고. 저 데이킨 소령이랑 류티 소령은 어떤 사이야? 꽤 친한 것 같은데? 시로프스키 설계국 동기 사이야. 류티 소령이 라드 경기관총을 만들 때 이 설계국 동기였던 아파나시에프와 이 데이킨과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라드 경기관총의 약자 LAT는 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딴 명칭이지. 이야, 이게 밤새 같이 만들었다는 총이 라드 경기관총을 말하는 거구만. 그렇지.
라드 경기관청이 엎어진 다음에 이 류티 소령은 총기 경진대회 검사관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베이킨 소령은 미하일 설계팀에서 미하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어. 아니 그럼 류티 소령 말처럼 미하일이 데이킨을 보낸 거야? 그건 나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런데 미하일과 데이킨이 단순히 설계자와 조수 사이가 아니라 평생 절친으로 지냈을 정도였고 베이킨과 류티가 동기였으니까 데이킨이 자청해서 류티를 찾아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지. 뭐 어쨌거나 미하일은 우여곡절 끝에 2차 결선에 진출하게 돼. 아이 잠깐! 아이 그럼 규정 위반 아니야? 미하일의 AK-46을 누르고 결선에 진출했던 디멘티에프의 AD-46과 불킨의 AB-46도 아직 기준 미달이었어. 그래서 심사위원장의 재량으로 미하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건 뭐 규정 위반까지는 아니었어. 그런데 시롭스키 사격 시험장 총기 경진 대회에서 이런 경우는 솔직히 전무후무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아니 왜? 경쟁에 참가하는 후보자들은 대부분 뭐 정규 교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출신들이라 뭐 자기 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어. 그래서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뭐 미하일처럼 재심을 요청한다는 건 아 진짜 뭐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지. 오 그럼 미하일은 자존심도 없었다는 거야? 글쎄 이게 뭐 자존심보다는 우승을 향한 그 절박함이 훨씬 강했다고 봐야지. 당시 자동소총 경진대회의 유력한 우승후보였던 불킨도 아, 총의 명중률은 뛰어나지만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니 보강을 해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아 이 양반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야 다들 성격이 까칠했네. 반면에 극적으로 부활에 성공한 미하일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돼 있었어. 당시 류티 소령이 AK-46을 슈퍼세이브 해주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좀 삭했는데 무려 18군데나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라는 거였어. 야 이게 총을 새로 만들어 오라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고쳐오지 않으면 결승전에 진출한 엘리트 총기들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지. 결국 미하일과 미하일 설계팀 멤버들은 AK-46 전면 개량에 착수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코브로프 조병장 직원들 사이에서 미하일 팀이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소문이 쫙 돌기 시작했어. 아니 잠깐 미하일이 경계했던 게 기술 유출이었다면서? 그랬지. 코브로프 조병장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을 정도면 디멘테이프 측에서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기술 유출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 아니 왜? AK-46 개량형은 AD-46과 AB-46에 적용돼 있던 롱스트로크 가스피스톤 구조를 그대로 도입했거든. 아니 뭐야 기술 유출을 당하기 전에 선빵을 날려서 기술을 빼왔다는 거네? 뭐 그런 셈이지. 특히 불킨의 AB-46 구조를 많이 참조했는데 심지어 분해법까지 비슷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원래 AK-46은 PPS-43이나 STG-44처럼 이 총몸이 상하부로 나뉘는 구조였어. 아 그랬구만. 그런데 AK-46 개량형은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야전분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통짜 총몸의 총몸 덮개 구조로 바뀌었지. 아 AK-47이 딱 그런 식이잖아. 그 원조가 AB-46이야. 아이 딱 보기에도 그런 기술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류티 소령인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런데 만일 류티 소령이 규정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이미 제재 조치를 받았겠지? 뭐 그랬겠지? 그런데 소령은 공산주의 체제라 뭐 지적 재산권은 국가 소유이고 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리고 따지고 보면 디멘티에프와 불킨도 미하일을 비난할 처지는 못돼. 그러니까 소련 총기계의 해전 노리쇠 구조를 본격 도입한 건 미하일이었고 디멘티에프나 불킨은 해전 노리쇠 구조를 응용해서 롱스로커 가스 피스톤 방식을 만들었으니까 누가 누굴 베꼈네 식으로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이건가? 그렇지. 물론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 소련의 총기 설계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경계했고 이 기술 유출을 당하면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고 하더라고. 뭐 어쨌거나 미하일 팀은 류티 소령의 도움 덕분에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라이벌 총기 수준까지 재빨리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어. 하지만 라이벌 총기들을 넘어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지. 원래 빨리 따라잡긴 쉬워도 독보적인 퍼스트 무버로 올라서는 게 훨씬 어렵지.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수다에프가 했던 충고가 빛을 발했어. 지금보다 총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독창성만 포기하면 자동소총 경진대에서
자네가 우승할 수도 있을 거야. 어차피 독창성으로 승부를 볼 여지가 사라졌으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구현하는 걸로 승부를 봤다 이건가? 바로 그거야. 투다이프의 조언이 적용된 대표적인 부분이 AK-47의 조정관이야. 조정관을 안전상태로 두면 탄피 배출구가 딱 막혀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 즉 부품 하나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투인원 파트를 구성했다 이거야. 존 브라우닝이 설계한 레밍턴 모델 에이스 그대로 따라온 것 같은데? 아이 뭐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있는 총기의 절반 이상은 존 브라우닝 카피지. 아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 조종관의 순서야. AK-47은 소총처럼 운용 가능한 기관 단총을 모티브로 설계된 총이기 때문에 이 조종관 순서가 안전, 다음이 연발, 다음이 단발이야. 그 M16이나 K2를 비롯한 대부분의 돌격 소총은 안전, 단발, 연발 순인데 확실히 AK-47하고는 설계 컨셉 자체가 많이 달랐구만. 그렇지. 아무튼 이 시기부터 미하일은 설계실에 붙어있는 시간보다 사격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 아니 왜? 총기검사 위원장인 뉴티스롱의 예리한 지적 덕분에 현장에서 총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 그래서 AK-46 개량형 자체 테스트를 할 땐 사격장에 빠짐없이 쫓아가서 검사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의견을 경청했지. AK가 쉽게 만들어준 총이 아니었구만. 결국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1947년 11월 AK-46의 개량형 AK-47이 완성됐어. 그리고 최종 결성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어느 날 미하일의 작업실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오지. 덱테르프 장군대, 여긴 어쩐 일로? 그게 자네가 만든 자동 소총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봐도 되겠나? 그게... 걱정할 거 없네. 내가 만든 시제 총과 디멘티에프가 만든 출품작은 이미 슈롭스키 사격 시험장으로 보냈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건 뭐 쏴볼 필요도 없겠는데? 네? 잘 만들었어. 내가 만든 총은 사격 시험장이 아니라 박물관에 보내는 편이 나았을 것 같구만. 그동안 고생 많았네, 칼라시니코프.